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개탄할 만한 보도를 하나 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예, 저도 이 모여봐야 동물의 숲을 지금 방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모여봐야 동물의 숲, 이거 지금 김형근 게임 전문 기자의 지금 기사고요. 녹색 경제 신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져왔는데요, 기사를. 볼게요, 한번. 네, 모동숲 지나친 꾸미기 욕심에 유저 간 현금 거래까지 성행한다라고 하고 돼 있는데, 여러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지난 3월 20일에 발매된 게임이고요, 그렇죠? 네, 힐링 게임으로 지금 인기 급상승 중이죠. 그리고 지금 뭐 동물의 숲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의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솟고 있고,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한 무슨 생산 그 차질에 더해서 또뭐 힐링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지금 뭐 거의 뭐 닌텐도 스위치는 구하기 힘든 실정이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면 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꾸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웃들도 스카웃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을에 이렇게 초대해서 이제 입주하게 할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모동숲 잭슨팝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10만 원 이상부터 선제 시 DM 받아요라고 해서 지금 잭슨을 거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잭슨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좀 쿨한 이웃인가 봐요. 얘가 잭슨이거든요. 예, 얘가 지금 여기 레이몬드라고 되어 있네. 영어로는 저쪽 영어권에서는 레이몬드인데,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 어디야? 이베이에서 5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런 실정인데 지금 이 게임 자체는 느긋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는 그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또그 안에서 더 좋은, 더 마음에 드는, 그리고 더 인기 있는 그런 이웃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하는 그런 적나라한 자본주의의 지금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보면 보십시오. 여기 또 어떤 사람은 또 게임 아이템도 현금으로 사는데 잭슨이라고 안될거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 없으면 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견해인데. 근데 보면 그래요. 인정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돈이 있으면 사. 그래. 뭐 거래도 한다면 사.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 게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꾸미는 어떤 그런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주고받다 보면요, 금방 이거는 이 게임의 실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게임에서 치트키 쓰면은 금방금방 그냥 질리죠? 현자 타임이 그냥 빨리 찾아오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무슨 뭐 돈으로 사고 뭐 이런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잭슨이 인기 있는 캐릭터인 것은 잭슨의 뇌, 그 어떤 그런 그 심정이 몰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잭슨이 어떠한 경우에 무슨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하면 하고 내가 선물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잭슨을 잭슨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 잭슨을 돈 주고 사면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야, 얘 10만 원 주고 데려오는데 뭐 이래? 이게 뭐 이게 뭐, 뭐 대단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돈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지양해야 된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한번 기사 읽어볼까요? 최근 유저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용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의 현금 거래 등 한국 닌텐도가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는 활동이 성행한다. 참. 그래서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모여봐요 동물의 숲의 주민으로 입주하는 이웃 캐릭터를 인기 있는 특정 캐릭터로 유치하기 위해서 유저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 및 캐릭터를 거래하겠다는 매매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나라의 또 특이한 또 그런 문화적인 토양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남이 또 이렇게 이랬다 그러면 또 엄청 그거죠. 자기도 하고 싶고, 그죠? 이 캐릭터가 인기 있다는데 그러면은, 그죠? 자기도 하나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죠? 자랑하고 싶고 그런 느낌 있죠. 참고로 저제 이웃들도 보면, 제 지금 제 모여봐야 동물의 숲에 보면은
인기 있는 캐릭터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캐릭터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매력은 없지만 착한 이웃들을 보면서, 그죠? 웃거나 하는 일도 많고요. 예, 그런 재미로 하는 겁니다. 모여봐요, 동물에서.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캐릭터들은 랜덤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저기, 아미보라고 하는 그런 카드, 아미보 카드라는 게 있어서 그거 팔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로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섬의 주민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유저가 특정 캐릭터를 지목해서 불러올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시스템을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특정 캐릭터의 경우 방문 빈도가 낮은 데다가 해외에 시즌4까지 출시된 아미보 카드로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일부 유저들이 이를 악용해서 외모나 캐릭터성에서 취향인 캐릭터의 데이터만을 매매한다. 그래서 무슨 무슨 캐릭터를 몇만 원에, 아, 몇만 원이나 하네요. 무슨 무슨 캐릭터 몇만 원에 받고 싶습니다라는 구매 요청글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희귀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금액이 20만 원까지 치솟고 있다. 참. 그래서 어쨌든 일부 유저들의 거래에 대다수 유저들은 게임을 돈 벌이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야 할 게임이 경쟁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성토의 의견을 내고 있지만 돈을 내고서라도 인기 있는 캐릭터를 유치하려는 유저들이 거래를 받아들이며 현금 거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그죠? 현상이에요.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거래해야 할수 있는 것과 거래할 수 없는 것.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점점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넘어오죠. 특히 천민 자본주의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그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거래의 영역으로 가게 되죠. 뭐는 어느 정도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면도 있지만 너무 심하면, 정도가 너무 심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북미 및 해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여서 중고 거래 사이트인 이베이를 통해서 아이템 및 캐릭터를 거래하지 말 것을 알리는 해외 게임 매체들의 기사가 종종 보인다. 그렇죠? 게임의 취지가 좀 닌텐도에서는 씁쓸할 거예요. 왜냐면 게임의 취지가 좀 그거잖아요.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간의 데이터 거래는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위반에 해당이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닌텐도 이용 약관, 스위치 이용 약관에 따르면 유저는 데이터를 사용할 때 각종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사용 권한을 얻는 형태로 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본 소프트웨어를 상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닌텐도는 뭐 그래서 뭐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뭐 저기 그거죠.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정지해서 그 계정이 있거든요. 그 계정을 이제 완전히 다 해제해 버리겠죠.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저 간 데이터 거래 행위에 대해서 현재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해도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은 변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후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교환한 것 때문에 뭐 에러가 생기거나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런 그 거래는 사후에 애프터 서비스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여러 아무런 구제도 못 받고 보호도 못 받는다라는 것을 게이머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제가 이런 걸 올리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극소수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현금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겠죠.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 게임의 취지가 좀 이렇게 어그러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런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게임의 묘미는요, 여러 이웃들이 나오는데 못난 이웃도 있고 잘생긴 이웃도 있고, 그런데 못난 이웃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이웃이 굉장히 큰 호의를 베풀어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 줬을 때 기뻐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또큰 감동을 받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 모동숲에서 보면 제일 진짜 처음에 얻은 이웃이, 처음에 온 이웃이, 배당받은 이웃이죠. 예, 박사라는 애가 있었어요. 박사. 근데 걔가 운동광이고, 돼지인데, 이상한 두꺼운 이상한 초록색 선글라스 끼고, 진짜 운동광이고, 뭐,
저기 말하는 것도 위압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비호감이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아, 이 자식 어떻게 쫓아내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선물도 주고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점점 친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박사도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한 상호작용, 그렇죠? 예. 인간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보듬어 주고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 게임은요, 좋은 게 뭐냐면 어떠한 캐릭터를 만나도 못나도 잘나도 다 동물입니다. 그리고 설정이 이 게임 내에서 어떠한 이웃이든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캐릭터가 사실은 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게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어떤 애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가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되게 좀 슬프고 그러더라고요. 미자라는 애가 있었는데 소였거든요, 소. 암소였는데. 자기 몸에 벼룩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벼룩을 잡아줬거든요. 근데 그게 창피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슬프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재밌어요. 그죠? 게임 내에서 그런 소소한 재미를 얻는 게이 게임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게 재밌습니다. 그런 게 재밌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이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